dark matter's out of control. 아르카디아 군이 뛰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풍락입니다. 자, 올해 7번째 한치낚시 통영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운 좋게 아르카디오 빈자리가 있어서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몇 년째 계속 못 맞추는 한치낚시, 올해도 그렇게 마감할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어땠을까요? 자, 오모리그로드와 이칸메탈 로드는 모두 모차르트 8초 로드를 사용했고요. 자, 릴은 바낙스 아이오닉스 3000번과 도요 울트라인 딜시를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도 오모리그와 이칸메탈 채비로 시작합니다. 자, 통영 아르카디오를 타고 거제 남쪽 먼바다를 탐색했고요. 당일 물때는 12물, 수온은 20도대였습니다. 자, 이용선사는 통영의 아르카디아호, 자, 97철톤 22명 선장 포함이고요. 자, 날씨가 허락되면 무조건 출조를 하고 샵이 있어서 미끼와 용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밴드 통영 아르카디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뒤에서 들리면 앞으로 전달해주고. 자, 올해 거치가 조항이 조금 더 좋았던 게 사실이라서 두 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역시 온모리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극도로 예민한 입질에 한치 사이즈도 심지어 아주 미니급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큰 액션보다는 역시 짧은 숏 액션이 좋고요. 지금처럼 천천히 들어올리거나 로드를 살짝 흔들어서 지속적으로 무게감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 한치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요. 자, 숏 액션 후에 긴 웨이트 스테이가 중요하죠. 스테이를 하면서 천천히 들어올리거나 로드를 살짝 흔들어 지속적으로 무게감을 변화를 체크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조항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애기 총동원해서 이것저것 다 써보았습니다. 물론 잡으시는 분, 다른 분들 컨닝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애기 돌려보다가 자, 격잔무늬 애기 2년 전쯤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계속 재미를 못 봐서 그냥 뭐 처박아 두었던 애기입니다. 그러나 이날 발군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자, 통영권에 몇몇 선사가 이렇게 한치 포장기를 달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편리하죠. 비닐을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선사에서 사용하는 이 비닐의 재질이 상당히 두껍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런 날은 액션 후에 지금처럼 긴 웨이트와 스테이가 필요합니다. 자, 스테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무게감을 체크하고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겠죠. 자, 이날 오랜만에 아주 특별한 경우였는데요. 자, 오모리그, 거치, 이카메탈 모두 격잔무늬에게만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디오디오 애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날 팩트입니다. 자, 오모리그에는 제가 격자를 달았다 치고, 자, 거치에도 여러가지 얘기 중에 굳이 격자 애기만 덤벼들었습니다. 20! 자, 한치의 애기 반응은 매일매일이 다르죠. 자, 그래서 모든 애기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총알 싸움, 애기 싸움이라고들 하죠. 자, 내일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고등어 애기로 많이 재미를 봐서 잔뜩 사놨는데요. 올해 전혀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자, 빨리 애기 통해서 자, 격자 무늬 애기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 없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므리그 운영법에 대한 기본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불빛이 없는 곳까지 힘 있는 대로 멀리 캐스팅을 합니다. 목표 수심보다 대략 한 10m, 15m 정도 더 주시면 되고요. 자, 바람이나 조류 등으로 인해서 라인이 텐션을 유지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한 뒤에 짧게 쇼초킹을 한두 번씩 줍니다. 자, 앞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텐션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텐션을 최대한 잡아주시면서 자, 얘가 살짝 잡았다 놓는지 또 혹은 무게감이 느껴지는지 계속 체크해가면서 앞으로 서서히 채비가 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로드를 보시면 앞으로 오는 동안에도 살짝 흔들면서 계속 반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20! 네, 역시 격자 얘기가 물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오는 동안에 액션을 주셔도 되고 주지 않으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물이 가는 날은 주시는 편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작은 팁인데요. 운 좋게 내가 선수나 선미의 자리를 했다면 최대한 빛이 없는 쪽을 캐스팅하셔서 그 음영 지역에서 한치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야, 진짜 이거만 먹네. 네, 한치는 어두운 곳에 있고 빛을 싫어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로드가 살짝 들리거나 무게감이 없어지는 경우 이런 입질이죠. 감아 올리시면서 참질하시면 됩니다. 25! 네, 계속해서 입질 받기 힘들어서 자, 풍이 있는 쪽으로 멀리 자, 빛이 없는 음영 쪽으로 멀리 던지고 입질을 받았습니다. 25!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한치 낚시에 있어서 애기는 늘 총알 싸움, 애기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자, 어느 날은 어떤 애기가 잘 물었고 어떤 특정 회사의 애기가 잘 물었다.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한치 앞도 모르는 한치 애기. 네, 작년에 쏠쏠히 재미봤던 고등어 애기들 올해는 쓸모 없어졌지만 내년에 또 어떨지 알 수가 없죠. 또 2년 전 사고 재미를 못 봐서 처박아두었던 그런 오늘같이 격자 애기들이 또 잘 물어질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냥 매년 조금씩 이것저것 사서 모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 한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시야가 너무 작습니다. 네, 당일 너무 어려운 조항이었는데요. 자, 두 번이나 선장님께서 풍을 걷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역시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25! 자, 이번 주부터 기나긴 장마가 시작되고 높은 바람과 파고로 인해서 물이 좀 뒤집힌다면 또 한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저는 올해 한치 낚시는 졸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은 금어기가 해제되는 문어가 있고요. 또 계속되는 광어 다운샷 그리고 8월 우리가 또 기다리는 갈치 지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치 낚시도 초반 반짝하더니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자, 늘 부족한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풍락 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